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금 박스가 하나 있고 이 박스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이게 오버플로우입니다. 흐르는 거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sible Hidden Scroll Auto 이렇게 있는데 오버플로우 Visible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다시 화면을 봤어. 보면은 자 현재 CSS 오버플로우에서 오버플로우가 Visibl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두고 있는 위드스와 헤이트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각형이죠. 그죠? 근데 나머지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버플로우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둔 박스를 넘어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div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게 div인데 요 내용 중에서 요것이 위드스와 헤이트를 넘어서는 경우. 그죠? 이 div의 우리 사이즈를 위드스를 200 그리고 헤이트를 50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만들어둔 사이즈보다도 컨텐츠가 더 많아지는 것이 오버플로우입니다. 지금은 비지블이니까 보이죠. 그죠? 이걸 히든으로 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한 부분이 안 보이죠. 그죠? 이거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스크롤 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근데 오버플로우 중에서도 X만 히든 하고 Y축은 스크롤 바꿔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Y는 스크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 이전에 그냥 스크롤하고 같은 거죠. 밑에 X축에 있는 내용이 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오버플로우의 비지발 히든 그리고 스크롤 그리고 오토 오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X나 Y만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나 3개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